빨간색, 선홍색 피가 나오면 치질이다. 까만색 피가 나오면 암이다. 안녕하십니까. 치질 인사이드 장편안외과 원장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핵에 관한 얘기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겠습니다. 증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치핵의 증상. 보통 치핵의 증상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탈출, 튀어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 피가 납니다. 세 번째는요, 간지럼증입니다. 대부분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려운 증상이 체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락날락하다 보면 항문 주위가 습해지고 또 그게 피부끼리 자극이 되고 또는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항문이 간지러운 거죠. 가끔 치핵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편안외과에서 진찰을 하다가 치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안 아픈데요? 그분은 치핵은 아프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치핵 때문에 아파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치핵이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치핵 때문에 아픈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염증이 생기거나 혈전이 생긴 겁니다. 피가 묻히는 거예요. 혈, 피혈자, 전,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막 딱딱하게. 만져보면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심하면 막 팅팅 부으면서 아픕니다. 더 심해지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심하면 감돈치핵이라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서 거기에 괴사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혈전이 생긴다고 다 아픈 건 또 아니세요. 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신 경우도 있거든요. 치핵이 아픈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안 불편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냥 내가 체질인 줄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치질은 꼭 수술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치핵의 두 번째 흔한 증상은 출혈인데 피가 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도 오해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은 매체나 많은 영상을 보면 색깔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빨간색, 선홍색 피가 나오면 치질이다. 까만색 피가 나오면 암이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사실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색깔 가지고 구분하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피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치질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대장암의 증상이 출혈도 들어가는데 우측편에 생기는 대장암은 피가 실제로 까만색이거나 짜장면 색깔이거나 검붉게 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 생기는 암 때문에 피가 난다 그러면 의외로 빨갛게 선홍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편안외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피가 나서 포털사이트에 질문을 했더니 의사가 답변을 해줬는데 체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약국에서 체질약을 사드셨는데 두 달을 사드셨는데 효과가 없어서 계속 피가 나서 약국약 말고 더 좋은 약을 달라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항문 안쪽에 확인만 해봤더니 거의 뭐 엄청 큰 혹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대장암을 방치해서 오래 놔둬서 오히려 진행돼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도 피가 나는 걸 확인한다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대변 보고 변기 확인 잘 안 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꼭 대변 보시면 변기 확인하셔도 피가 나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피가 나시면 색깔 상관없이 항문외과에 오셔서 진료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치핵의 증상이 간지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문이 간지러운 거죠. 보통 우리가 소양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증상과 관련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치핵을 치료하시면 소양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치핵을 해결한다는 건 약하고 용고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면 항문 소양증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심한 체질인 경우에 치핵 수술을 하면 항문 소양증, 항문이 간지러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문이 간지러우시면 피부과보다는 항문외과에 먼저 오셔서 꼭 항문에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 항문 질환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치핵의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치핵이 다 아픈 건 아니다. 항상 아픈 건 아니다. 안 아프다고 치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출혈이 색깔만으로 구분하시면 안 된다. 치핵의 출혈은 빨간색이니까 나는 빨간색이니까 치핵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피가 나면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용종이나 개실이나 허혈성 장염이나 대장염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간지러움증도 치핵 때문인지 치료 때문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치핵의 증상에 대한 얘기로 드렸고요. 또 재밌는 치핵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인사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